아, 이제 매생이가 아마 시중에 나가시면 거의 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 한철 나오는 요 네. 매생이가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이제 지금 한참 겨울철 별미로 나온 핵매생이 네. 3월에 수확한 핵매생이를 이야. 요거를 이렇게 냉동해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저희가 요 동결건조를 시켜가지고 개별 포장으로 해서 수분 싹 날려서 보관하실 수 있게 편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귀한 완도산의 햇 매생이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건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야. 요리하실 때, 조리하실 때, 네. 그때그때 심지어 라면 너무너무 끓여 드실 편해요. 때에도 예. 넣어만 두시면 그냥 네. 풀어 가니까 네. 요거 드시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치요. 맛나가실 요렇게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관도 간편하고. 무려 40개를 챙겨드리는데 예. 이걸 40개를 또 통째로 한꺼번에 넣어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간단 말이에요.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예. 매생이 바로 저희가 예. 어떻게 드시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자, 요거 그냥 바로 물에 그냥 물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풀립니다. 지금 이야. 일부러 조금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 넣어봤지만 제가 찬물에 해도요. 굉장히 잘 풀려요. 요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생이 상태가 이게 정말 그 유명한, 깨끗하면서, 예. 너무 매생이 하면 떠오르는 저 깨끗하죠? 완도산. 그쵸?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길지 않게 잘게 잘잘 잘려 있어요. 잘라가지고 네. 드시는데 어렵지 않다는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요 매생이에 영양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특히나 네. 이제 요즘처럼 환절기 일교차 심하고 또 활동량 많아질 때 우리가 먹는 거 신경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매생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요즘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패스트푸드 산성 음식 많이 드시다 보면 알칼리성 찾아 드시는데 요게 대표적인 알칼리성이고 네. 요즘 관리하시면서 또 저칼로리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한테는 물론이고 온 가족을 위해서 정말 좋고요. 네. 여기 영양소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식이섬유부터 시작해서 네. 비타민 B1, B2, B, C군 네. 여기에 칼슘에 이내, 베타카로틴, 철분에 칼륨에 아스파르긴산 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요 네. 매생이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 네.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서 해장하실 때 드시는 게요 성분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풍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해드리고 싶은 건 네. 그 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철분이 미역보다 900% 이상 그리고 야, 식이섬유가 또 지금 망고하면 식이섬유인데 엄청나죠. 약315% 이상 많은 것이 바로 매생입니다. 이래서 드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매생이 이거 겨울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품인데 자, 지금 여러분 요걸 1년 365일 매일매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무려 40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네. 그리고 해 드시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저는 밖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줄 알았어요. 매생이 굵고 지금 낮에는 조금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요 예.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아무래도 일교차 이제 일교차가 심한 심해서. 환절기다 보니까 그쵸? 많은 분들 힘들어하실 오! 텐데 요럴 때 매생이 드시기 보세요. 참 좋습니다. 야. 매생이가 몸에도 좋고 또 맛도 고소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도 원하시는데 문제는 네. 요것도 만나기도 굉장히 귀한 상품이지만 요게 세척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죠. 어렵거든요. 저는 아예 엄두도 안 내봤어요. 친정엄마도 이거 손질하시다가 야, 그 절반 가까이 다 버려져서 손질하는 게참 쉽지 않더라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거 그냥 편하게 이거 그냥 한봉한봉 넣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매생이 굴국도 이거 네. 비싸잖아요. 밖에서 먹으면. 어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